전편에 이어서 2편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내가 살던 여기서 저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. 그 외국 친구들이 여기 와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적당히 넘기고 또 그렇게 룰대로 안 하고 뭐 대충 하면서 가진 변명을 다 댑니다. 그러면서 그게 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. 여기는 니네가 태어난 너의 나라가 아니야. 너가 이민으로 왔든 어떤 일로 왔든 이 여기는 미국이라고 하는 USA. 그럼 니가 여기 살고 있는 한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슨 경우라든가 무슨 사정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것이 어떤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, 괜찮을 거야. 설마 하면서 그러는 행동이 절대 용납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는 미국이니까 니네들이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을 그대로 따라. 그리고 적당히 안 된다는 걸 니네들이 너무나 잘알거 아니냐. 너의 나라에서 무슨 돈만 주고 뭘 주고 적당히 돼서 정말 돈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 만약에 성행했다면은 그것이 용납되고 정말 많이 허용이 됐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. 너가 많이 말도 많이 듣고 또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. 봤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. 그리고 미국에 왔으면은 미국 법을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대로 니네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. 너 편한 대로, 니네들 편한 대로, 니네들이 가장 니네 나라에서 그저 막그 막말로 내 멋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사니까 내가 좀 불편해. 힘이 들어. 그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너희들을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린다.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서 하는 룰대로 규칙대로 따르면서 살아. 적당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생각하지 마라. 이런 말을 저는 좀그 사람들 귀에 못이 박도록 저는 말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지금 1편에서 말했듯이 그 번호판에 날짜 하나, 그것도 번호판에 날짜 하나 매직펜으로 살짝 고쳤어요. 고쳐서 그들은 커다란,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는 커다란 그냥 경험을 했고, 또 나는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, 또는 많이 배우고, 저는 힘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지만은,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벌금으로 끝났지만 그 벌금 냈다고 하는 그 전과 때문에 그리고 또그 사건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그래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도 일단은 경찰서에 끌려가면 지문부터 찍습니다. 예, 뭐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어떠한 사건으로 그 경찰서에 연행이 되면은 지문부터 찍어요. 이게 지문부터 찍으면 그 지문은 안 없어져요. 그거는. 안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뭐 신원조회를 한다거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조사할 때는 다 나와요, 그게. 그래서 그 어떤 그 나왔다고 하면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그 위반된 그 법률 조항이 뭐고 어떤 행위로 위반을 했냐냐. 또 처벌은 확실히 받고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을, 그러니까 판정이 난 대로 다 행했나 하는 걸 완전히 확인을 합니다. 그래도 뭐다 벌금을 내고 뭐 형을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취직을 한다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또 이런 어떤 국가의 그러니까 어떤 연방 정부라든가 뭐 지방 정부라든가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는 그참 직업을 얻기는 참 힘들어요.
예, 그 백그라운드 책값이 굉장히 여긴 더 엄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불이익을 이 친구는 당했어요.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뭐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저기 하진 않지만 좋은 공무원 자리 시험 봐서 합격까지 됐지만 결국 나중엔 그러한 일 때문에 그 직업에서 교육받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제 머릿속에 들을 만큼 다 들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런 그런 위반들을 더 많이 해요. 소위 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임 드랍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참 하기 좋아해요. 뭐냐면 네임 드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유명한 사람, 뭐 어떤 뭐 권력이 있는 사람, 뭐 이런 사람들을 또 네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나그 사람 잘 알아. 그 사람하고 나 친해. 뭐그 사람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. 하는 정말 사진 한장 찍고 사진 한장 찍은 거예요. 사진 한장 찍고는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한장 찍었다. 응? 한국의 정치인들 많죠. 미국에 오면은 유명인하고 사진 한장 찍어놓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어떤 유대 관계를 깊이 맺은 것처럼 그참그 떠버리고 이거 과장되고 저 말장난하고 제가 놀랍니다. 놀래. 아무것도 아니냐? 이거 왜냐면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. 무슨 연예인을 만났든 뭐 어디가 만났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든 어디 가서 또뭐 만났든 무슨 팬클럽에 가서 만났든 무슨 어떤 뭐 공청회에 가서 만났든 세미나에 가서 만났든 하면 가서 사진 한장 찍자. 사진 한장 어떤 방법으로든 사진 한장 찍고 가져오면은 그것이 그 사람과 무슨 굉장한 유대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게 가대 포장하는. 그러한 습성들.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사기가 나오고, 공문서, 사문서, 뭐, 하다못해는 커다란 대규모의 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. 이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큰 무슨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, 어떤 이런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놈은 그 네임 드랍퍼들, 남의 그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팔아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위신을 챙기고 폼 잡으려다가 보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내가 태어난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내가 태어난 그 민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어떤 단체, 가정, 내 가족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참 일어나는 뭐 사람들은 그래요. 본능적으로, 뭐, 아니, 그냥,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유명해지고 싶고, 또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, 정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싶어 하죠. 근데 그것은 자기의 일신을 망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면은 안 돼요. 그러면 뭐 한순간에 폼 잡을 수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평생을 두고 피눈물 흘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. 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고 많은 뭐 우리 그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만 뭐 친구들이 됐든 어떤 무슨 어떤 동료가 됐든 아는 사람들 만나서 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지난 날을 후회하는 말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. 그거는 뭐,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무슨 정직하고 나는 뭐 아주 그냥 무슨 뭐 결백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. 뭐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,
저도 그런 많은 실수 많이 저질른 적 많습니다. 사소하게나마. 근데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다 후회로 돼요. 다 후회로 넘어가고,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? 아, 내가 그때 왜 이런 실수를 범했지? 하면서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.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러한 그 젊은 헬퍼가 그런 실수를 범해서 일어났던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. 또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, 저는.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것도 저로 실지예요.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또 보험 계통이라든가 부동산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어떤 보험하는 면에서 제가 그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소셜에 대한 그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메디케어 그 어떤 그런 보험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. 그 보험을 취급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도움의 전화가 많이 와요. 그리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. 근데 도움과 문의는 대부분의 내가 볼 때는 그 도움과 문의는 그 묻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. 근데 왜 묻느냐?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다. 메디케이드라든가 어떤 웰페어를 그러니까 어떤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떳떳하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. 메디케이드라는 것도 자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거 아니에요. 뭐 이런 웰페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 받는 사람은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. 본인들 생각에는 아마 그 자랑스러워 보이는 건지 또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 저 바보들 왜 나는 이걸 받는데 왜 너희들 이건 받지 못해 하는 어떤 무슨 어떤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랑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러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그게 부러운 거예요. 아 그래? 그 몇백 불뭐 단위로 몇백 불씩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게 부러운 겁니다. 그게 부러우니까 이제 나는 그럼 누구 나는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제 문의들이 옵니다. 문의가 오면은 제 경험으로는 90%는 뭐 90%가 아니라 거의 문의 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90뭐 거의 99% 95% 글쎄 좀 적게 봐도 95% 많게 봐서 99% 해당 안 돼요.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해달라고 하고 또 이걸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하고 많은 문의들을 합니다. 뭐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그걸 수용해 본 적은 없어요.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되지는 않아요. 예, 적당히는 내가 그래서 적당히는 무슨 한 번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언젠가는 나쁜 결과로 너에게 이어진다. 그게 저는 그것이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. 설명을 해줍니다. 근데 그럼 저 사람은 꽤 그러면 그래요. 그럼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왜 받죠? 모릅니다. 그거는 누군가가 아마 도와줘서 적당히 무슨 서류를 뭐 적당히 뭐 만들었든가 뭐 서류를 속였다든가 뭔가 해서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했다면은 그걸 모른다. 그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. 저는 그렇게 정말 설명을 해주고 또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.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위조 사건, 그 허위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는 한국 사람들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의사도 그렇고 무슨 어떤 뭐 카이로프랙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또 불행하게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.
이건 뭐 제가 그거 하는 말이 아니야. 그냥 신문에 다 났던 말, 이런 사건들이니까.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들. 그럼 거기 한국 사람들이, 그러니까 뭐 한국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한국 사람이 연관됐기 때문에 한국 신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? 외국 사람이 한 거는 아마 한국 신문에서 우정 뭐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. 한국 신문에 무슨 메디컬에 대한 사기건이라든가 메디컬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뭐 소셜 그런 공공 혜택 거기 사기가 신문에 났다고 하면 다 한국 사람이 연관된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이죠.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결국 사기에 연관된 그 사람들의 그 분류를 보면은 미국 토박이 사람들 얼마 없어요. 전부 이민자들. 이민자들 손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. 이것도 뭐 무슨 저의 사견이에요. 뭐 제가 이거 확인한 건 아니지만 신문에 났거나 어떤 신문이라든가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거기에 연관된 것들은 많은 이민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또 그래요. 그 처리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어떨 때는 그 내가 어떤 인종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.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그 기업인들이 하다 보면은 이 공, 이런 뭐 종업원들하고 이 노동법 위반으로 많은 서로 정말 수, 인간 고소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. 근데 그 노동법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이거는 물론 노동법이 무슨 기업주도 안 지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고용인들이 안 지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용인들은 내가 또 일을 하다가 물론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도 있고 또뭐 사업이 안 좋아서 또 레이업. 사업이 안 되면 뭐 자연히 일을 할수 없잖아요. 그러면 레이업 하는 당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뭐 파이어 당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여기서 레이업 오와 파이어 그 잘못 자진 자기 발언 티얼리 퀘 했다거나 자기가 그만뒀거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많은 어떤 고용인들이 어떤 자기 사정이가 됐든 무슨 회사 사정이 됐든 뭐 사업체 사정이 됐든 이렇게 헤어졌을 때도 좋은 관계를 헤어진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런데 왜그 이런 고소 사건이 많이 생기냐면은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전문가들이 또 그거 자꾸 그 추석거려서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때뭐뭐 부당하게 뭐 해고당했다거나 또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네들한테 이제 상담을 해라. 그러면 이제 또뭐 그거 다 아는 이건 뭐뭐 사회에 공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.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사건이 돼서 수를 해서 뭐 해서 보상이 나오면은 변호사 사무실하고 또그 의뢰한 사람하고 뭐몇 프로씩 나눠 갖는다 하는 것은 뭐 공적으로 다 많은 그 이거 뭐 이건 공용된 사실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합니다. 밑줘야 본전이라고 해서. 그 밑줘야 본전이라고 하다 보면은 왜? 뭐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비용을 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통 뭐 관례적으로 보니까 뭐뭐 패하면은 패소하면은 뭐 내가 변호사비 안 받겠다 하는 게 이런 어떤 그런 보상 관계에 연관된 아마 소송들이 아마 그런 거 관례인 것 같아요.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.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으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예, 그래서.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, 뭐, 고소할 마음도 전혀 없었고, 또 어떤 문제 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, 그게 뭐, 광고라든지, 또, 그렇게 해서 어떤 보상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, 그래? 그래서 그럼 나는 얼마 보상을 받았어? 뭐, 이렇게 하다 보면은, 인간이기 때문에, 자기가 또 힘들잖아요. 또, 대부분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, 사실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자인이 의뢰하고 의뢰하다 보면은 당하는 사람 막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은 힘들죠. 그래서 또참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합니다.
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, 물론 이런 모든 고소라고 하는 거 있죠. 모든 이런 어떤 그 보상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로 내가 어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해야죠. 당연히. 그 권리니까. 근데 이런 일이 많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요령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. 요령꾼들이. 그럼 요령꾼의 대부분은 뭐예요? 그런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. 예,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추가적으로 그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에 쫙 맞추죠, 다. 공문서 위조도 생기고, 사문서 위조도 생기고,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되고, 그러면 또 나중에 발각이 되고, 꼬리가 길면 다 잡혀요. 그러면 또 신문에 나고, 뭐 재판받고, 형 살고, 결국 나중에 우리 옛말 있잖아, 패가망신이에요.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도 그렇게 이민 후배들에게, 제가 그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. 어떤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제가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헌 말이 뭐냐면, 저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망했다고 그래요.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망했다. 그 얘기는 뭐냐면, 이민 선배들이 좋은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, 그저 요령들만 폼 잡고, 왜? 요령을 가르쳐줘서 뭘 그렇게 어떤 혜택을 받으면 아마, 아, 그렇지.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너 이렇게 너 보상 받았잖아. 그러니까 잘나 보이는 것 같은 거야, 자기 자신이. 그러니까 이미 선배들이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, 결국 요령들, 숏텀, 응? 대박. 이래는 어떤 요령들만 가르쳐주다 보니까, 그러한,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일의 요령, 좋은 점으로 요령, 법을 어기지 않고 그 일어나는 요령은 좋은 거예요. 그게 바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에요, 그게. 변호사들은 나쁜 길을 갖다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나쁜 요령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기동냥으로 듣고 그 부분에 프로페셔널이 된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어떤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뭐그 사람들이 좋은 것만 가르쳐 준다는 건 아니라 좀더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기동냥으로 듣고 또 그걸 남한테 또 전수를 해주고 어 나는 누구 알아? 나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뭐 하냐 아까 말한 네임 드롭으로 행동들을 계속 하니까 이런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각종 위조 사건이 일어납니다. 우리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. 지금 그러면.